장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? 19년도요. 19년이면은 언니 말을 참 잘해. 말을 참 잘해서 사람을 다룰 줄 알아. 네. 네? 뭐 얼굴도 지금 떨어지는 얼굴은 아니지만 나이에 비해서는 지금 무지하게 젊어 보이는 얼굴이네. 한 10살은 어려 보이네. 감사합니다. 놀랬네. 근데 말을 사람 상대방하고 말을 하잖아. 사람을 네. 끌어들여. 지금 이 장사를 하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야. 네. 네? 한 번 왔던 손님 두 번 오고 두 번 오든 세 번 주위 사람 다 끌고 들어오잖아. 네, 맞아요. 그죠? 요 고비가 한 번 올 거야. 네. 구설이 돌아. 본인 구설이 도는 거 알고 있어요? 아니요. 몰라요? 네. 구설이 돌고 있어. 고비가 한 번 올 거야. 그냥 반응하지 마. 구설에 반응하지 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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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이 원래 강직해 그냥. 듬직하다래 남자. 네. 남자. 네. 네. 지금 겉은 지금 화려한 여자야. 네. 그죠? 속은 강직한 남자야. 응. 누가 와도 말싸움에 본인 이길 사람 있어? 응?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. 강직하잖아, 그냥. 네. 강직이라는 말이 뭐야? 반응을 안 한다는 거야. 네. 응. 맞죠? 잘 흔들리진 않아요. 그러니까 본인 성격이 그 남자라는 얘기야. 남자. 성향은 속 안에 내면 속에 있는 거는 남자고 외면으로 비춰지는 거는 여자고, 여자, 여자. 남들이 봤을 때 여자, 여자로 봤다 큰 코 다치지. 가물이야. 가물이야. 우리네 같은 팔자야. 들어봤지? 네. 저 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. 그래? 네. 누가 나와도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야, 지금. 두 남매밖에 없어? 언니. 언니? 예. 언니는 뭐 하셔? 언니, 뭐, 그냥, 놀고 있어요. 지금 이 집안에는 누가 나와도 나와야 된다, 이러셔. 니네가 알고 살았냐, 모르고 살았냐? 모르죠, 저희. 엄마가 이시라리셨지? 네. 외할머니 성 알아? 외할머니는 허씨. 허씨에서 이씨로 내려지고 이씨에서 김씨로 내려지는 이 신줄이 뻗쳤다 이래. 지금 동생 사주랑 본인 사주랑 자꾸 내가 갔다 갔다 또 처음부터 얘기하잖아. 네. 응? 네. 신의 사주란 얘기. 언니 사주는 내가 모르겠다마는 언니도 그럴 거야. 그럴 거야가 아니야. 그래. 답 없어. 누가 나와도 나와야 되고 뭐 어떤 일을 해서 재우든 어쨌든 방법을 선해야 방법을 선택해서 이행해야 집안에 저거 대들보잖아. 네. 세워야 될 거 아니야. 응? 제일 소중한 건 걸, 제일, 아유, 왜 말이 착해 이래. 제일 소중한 걸 건드리신단 말이다. 집안에. 많이 힘들어요, 집안이 지금. 답 없어. 볼 거 없고, 본인 그냥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애들 키운다지 하지만은, 친정은 난장판이다. 뒤죽박죽. 개판 5분 전, 이래 말씀하신다. 뭐가 궁금해서 왔나? 그냥 뭐 이래저래 너무 궁금한 거 얘기해.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개판으로 힘드니까. 답 없다. 이래야 된다 이래. 딴 거 하나도 없어. 그리고 본인. 아저씨 언제 돌아가셨어? 이제 뭐 2년 됐어요. 얼마 안 됐어요. 일해 드렸어? 안 했다는데? 뭐 했어요. 뭘 했어? 뭐지? 천도제인가 어디서? 그것도 하고. 그냥 이제 아지는 이제요. 안 했다는데.
자리 거지 했어? 어떻게 네. 돌아가셨는데? 심장마비예요. 어디서? 집에서. 집에 와서 자리 거지 했어? 집에 가서도 예. 했어? 쳐내고. 아니 쳐낸 게 아니라 자리 거지를 했냐고. 그게 뭐예요? 돌아가신 자리에서 혼을 걷어 나갔냐고. 쳐내는 게 아니야. 걷어서 옮겼냐고.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돈의 고략은 크게 없잖아. 마음의 고략이 많은 거지. 정신적으로. 그죠. 돈도 뭐 자꾸. 말려? 말려도 아직 타격 없잖아. 그러니까 제 일은 아니고 이제 뭐 친정 식구들 일에 자꾸 큰 돈이 나가니까 좀 야속해. 힘들어 지쳤죠. 뭐 여기 뭐 한 뭐 한두 번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뭐 사실 평생 그러고 살다 보니까. 근데 어떻게 해? 타고난 게 본인이 가장인데. 안 한 팍으로. 그래서 쓰면 또 그만 쓴만큼 또 벌리긴 하는데 뭐 어쨌든 지치는 거지 그냥. 네 지쳐요.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. 내 새끼들도 키워야 되는데. 그럼요. 애들이 셋씩이나 다 어린데. 엄마는 따로 말씀 없이 엄마는 아실 건데. 딸은 뭐 원체 지금 뭐 힘들으니까 뭐 이런저런. 엄마 연세가 어떻게 됐지? 지금 환갑이에요 올해. 올해 환갑? 응. 그러면 뭐. 야. 언니 생일은 어떻게 되지 큰 언니? 9월 19일이 양력. 친정이 조용하려면 일을 해야 돼. 그 수밖에 없어. 답 없어. 누가 나와도 나와야 되는 상황. 그 나오는 게 누군가는 누군간지를 언니하고 본인하고 동생하고 저거 막내잖아. 네.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밖에 없다 나는. 그래야 뭐가 잡히지.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이 상태야.